제가 이제 그 연석회의를 좀 시작하게 됐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시국회의를 어떻게 이제 국정화 교과서 반대를 위해서 시국회의를 열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원주총학생회 그리고 고려대 총학생회랑 같이 이제 여러 대학들과 컨택을 하면서 국정화 교과서 대학생의 이름으로 반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서 그리고 공동연면서 그리고 전국 100만 대학생 서명서를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100만을 이제 했던 게 전국 대학생들이 200만이더라고요. 그래서 100만까지 해보자 그랬는데 너무 많았더라고요.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만 5천여 명의 서명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0여 개의 단체에서도 연명이 되었고요. 정말 어떠한 그 기획, 그러니까 정말 생각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할 시간도 부족하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이 목소리에 함께해지고 국정화 교과서 반대를 함께 외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네 함께 외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국정 교과서 네 지금 학내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10월 10일 교과서 국정화가 행정예고 되었던 당일 저희가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학우에 문자했습니다. 그 내용은 즉슨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총학의 대응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자였습니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총학생회는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총학생회에서 입장을 내고 목소리를 내달라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빗발쳤고 여러 총학생회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등학생이군요. 저희에게 함께 해주신 분들 같이 함성 한번 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학생을 막론하고 고등학생, 중학생 모든 학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건드려선 안 될 것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 얼마나 많이 참아왔습니까? 담배값이 인상돼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도 세월호 사건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어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참았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각박해서 그리고 국가를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교육을 훼손하는 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교과서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은 우리 대학과 그리고 중고등학교 모든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온 주체이며 당사자입니다. 기성 정치권의 행위로 교육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 대한민국 정부가 망쳐놓은 교과서로 교육받을 세대와 함께 이끌어 나갈 세대로서 박근혜 정부의 교과서 정치 우리는 막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총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다. 하지만 버티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버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비상식의 행위들이 난무해도 버티고 지켜볼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막아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켜보고 버텨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국정교과서 철회까지 정말 시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막아냅시다. 우리 지친 청년들의 정치적 한계가, 정치적 인내심이 이제